100살이 넘은 영국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해서 화제였죠. 이 할머니를 보고 자극받은 중국의 84살 할머니. 평생의 꿈인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했습니다. 베이징에서 이은상 특파원입니다. 비행기 난간에 앉은 여성이 스카이다이빙 교관과 함께 하늘로 몸을 날립니다. 3,000m 상공에서 두 팔을 벌린 채 바람을 가릅니다. 잠시 공중에 머물며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. 낙하산을 펼친 뒤 여유롭게 하늘 위를 떠다니며 미소를 짓는 여성. 84살의 중국인 타오 시디 씨입니다. 타오 씨가 평생의 꿈이던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게 된 건 TV에서 본 외국인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. 영국인 마네트 베일리 씨가 지난달 102번째 생일을 맞아 2100m 높이에서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본 겁니다. 자신보다 18살 더 많은 언니의 도전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. 마음을 졸이며 지켜본 가족들도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할머니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. 중국 내 온라인에서도 타오 씨를 몸도 마음도 멋있는 할머니라며 응원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.